민주론자 시인 되었다. 일편백년이 편심됩니다. 응? 우리 민주론자 시인 되었다. 이제 학원 하차입니다. 응? 상권하고 학원하고 뭐 관해되는 건 뭐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뭐 학원은 상권은 애도 아주 뭐 아침 다 먹고 눈이 벌근 이따가 잤구나. 금강마녀 바람일 하경 상경은 그 경에 치송하는 공덕이 아주 수승하고 무량하다는 쪽으로 상경은 지금 능당 금강경 상경은 경을 치송하는 공덕이 무량한 것을 강조를 했고 학원부터서는 경 자체가 수성하고 어떤 거라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무량한 수성한 그런 어떤 장점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금강경 학원인데, 이 경 속에는, 모시나던 자리에 천인 아수라들이 이 경전을 보고 다 고향을 올리게 되고, 또 금강경 경 자체는 법신불을 나타내기 때문에 법신불하면 보신 화신불이 다 삼전불이 금강경 내용 속에 있고, 또 이 금강경은 실상반야, 관조반야, 문자반야가 들어있고, 이 금강경 내용 속에는 불법성 삼보가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내 마음의 경하고 같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굴러가는 모습이 이 금강경의 아주 수승한 그런 어떤 독특한 점을 내세워가지고 열 가지로 해가지고 이제 금강경 그 아주 경의 수승한 그런 것을 강조한답니다. 문의 열이니 첫째는 사명이 부려라. 목숨을 버리는 것이 금강경 수지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또 그 가운데 둘이니 첫째는 목숨을 버리는 복이라. 기경공덕분 제15 수보리야 만일 선남자 선녀이니 초일분에 이 항하사등 신으로 보시하며 중일분에 다시 항하사등 신령으로 보시하며 후일분에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비교하고 항상 형용하고 그 본체는 어느 문자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공덕을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사람의 몸이 하루를 3등분으로 해가지고 그 많은 몸으로 생명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금강경 경전을 듣고 신심불력하면 그 복이 승비다. 그렇게 강조하는 쪽이죠. 소름이 끼칠 정도로 비유를 이렇게 많이 든단 말이요. 항하사등 신명으로 보시하며 중일분에 다시 항하사등 신명으로 보시하며 후일분에 또한 항하사등 신명으로 보시해서 이와 같이 무량 백천만억을 하루에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에 가지고 신명 보시어든 개에 이르되 이 사흡시대에서 복중에 승복덕이라 하다. 개에 이르되 이 4대 급시대하야 우리가 몸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세상의 목숨이 제일 소중한 건데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일이 그만큼 목숨 버릴 만한 가치가 커야 되고 4자는 밑에 큰 대자를 집어넣어야 돼. 그래 말이 돼. 미륵계송에 이르되 이 4일이 크고 또 그 시간과 공간이 처했을 때 내가 목숨을 꼭 버려야 되는 그런 어떤 때의 큰 것도
헤아려 가지고서 내 목숨을 가치 있게 버리는 것이니까 그것이야말로 복 가운데 아주 아주 수승한 복덕이다. 그렇지만 금강경의 수지독성해 가지고서 무주상 보시를 통해서 불가에 이르는 그 공덕에 비유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경을 믿는 복이라. 논어에 보면은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라.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라. 선비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도 자체가 한 모습이고 도 자체가 바로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서 시공을 초월한 그 인의세계에 내가 접근했을 적에 도가 이렇게 소중한 거고 하루를 살더라도 만년 사는 것이다. 몸도 잊어버리고 밖의 모습도 잊어버렸을 적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목숨을 버려도 좋다 하는 것이 해상이 되지 그냥 법무이나 듣고 좋아가지고 저 넬카기 건 자살해도 좋다 해가지고 저녁에 뒤져버리면 그럼 한갑 뒤지는 것이지 무슨 큰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응? 꺼뜩하면 선비들은 조문도면 석사가 아니라 너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근데 그 죽는 일이 목숨보다 더 소중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일이 커야 되고 또 그 그 때와 장소에 대해서 이 목숨을 버렸을 때 그만한 목숨의 대가의 가치가 있는 것을 살펴서 국가를 위한다든가 국민을 위한다든가 세계를 위한다든가 어떤 이런 극한 상황에 목숨을 버렸을 때 참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뭐 도를 듣고 그냥 뭐 부처님 얘기 듣고 몽몽한 상태에서 혼몽한 상태에서 저녁에 죽고 뭐 하는 그런 도의 가치는 의미가 없는 소리지. 응? 그 선비들은 아니면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라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말을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입이 무서워서 우리는 목숨하고 관계되는 건데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신심불렬하면은 그 복이 저 복보다도 승하리니 하왕 수지 서사 수지 독성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석을 하고 설명해주는 앞장서서 육바람을 닦은 무의의 보살의 실천 과정이야. 뭐 더 거기야 비유할 건 뭐 있느냐. 그건 유의적인 것이고 여긴 무루적인 것이니까 세상 사람 간탐이 후어지하야 세상 사람이 아끼고 탐하는 것은 땅보다도 두꺼워 땅은 두꺼운 곳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지만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단 욕심이 그만큼 땅보다도 두껍단 말이야. 응? 면장하면은 군수하고 싶고 군수하면은 도지사하고 도지사하면 국회의원하고 대통령하면은 대통령하고 싶고 일본 대통령하고 싶고 세계 대통령하고 전륜성황하고 싶고 뭐하고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한도 없는 것을 말하자면은 땅보다도 두껍다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촌사 시인도 지 몸에 들어앉아가지고 지 자신만 그렇게 아집에 집착해가지고 살고 남 베풀기를 아끼고 꺼려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그렇다 이 말이야. 촌사 시인도 눈꽃만큼 실오라기만큼이라도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 세상 사람들한테는 사람에 베푸는 것도 오히려 어려움이 되겠는데 하물며 신명을 버려서 보시 행하는 것을 누가 한 생각이라도 즐거이 그 마음을 내겠으리요. 욕심이 꽉 차가지고 사는 세상 사람들 금강경 법문 얘기 한번 못 듣고 무식한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일일 생활이란 것은 간탐 그 자체지. 에? 간탐 그 자체요. 이제 신명을 버리기를 날로 세대를 해서 시경 그 보시하는 것이 다급을 지내도 경자는 경이 아니고 지낼 경자 봉사로 봐야지. 보시에서 다급을 지낸다 하더라도 오히려 시림이 없으니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오용락이라든가 세상 탐진치에 젖어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유해 볼 적에, 참으로 이 일은 희귀하군고, 끊어져가지고 짝이 없어. 이렇게 항아사등 신명을 내 몸을 하루에 3등분해가지고 생명보시를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세상에서 비유할 수 없이 짝이 없다, 이 말이야. 문지의 사인 수한모라, 문지의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사람으로 하여금 참 털이 이렇게 세워지겠네. 모골이 송골하다. 그런 얘기지. 씀칙하다, 이 말이야. 씀칙하단 말이야. 남을 위해서 이렇게 몸보시, 생명보시를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감히 우리는 손톱하다도 떨어져 나가면 그냥 아프다고 그냥, 뭐 몸이라도 좀 스쳐 지나면 뭐 성폭행했니 뭐니 지랄해가지고 지 몸땡이 썩어 문드러지면 아무것도 없을 텐데 막 물고 뜯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다 이 말이야. 근데 이런 생명보시를 하는 사람 소리를 들으면 모골이 송연할 정도로 그렇다 이 말이야. 그렇건을 이제 지경복이 이 생명보시 하루에 세 번 항아사등 신명보시하는 저것보다도 승하다고 찬탄하시니 미드알라 이 경은 이보다 더 무상함이 되미로다. 부처님이 보시를 꾸지러 가지고서 보시를 꾸지러 가지고서 열안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상에 집착하는 모습에 집착해서 삶에 사는 사람들의 병적인 것을 꾸짖어서 하는 소리지 보시 그 자체를 나무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서 그 능이 집착한 바가 없지 아니한 것을 부처님은 그렇게 꾸짖었으니 다만 능이 보시로되 마음에 머무르며 하면 다만 이것은 문득 보살행이니라. 금강경에는 집착하느냐 집착이 떨어져 나가느냐 그 삶 자체가 그 삶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라 이 말이야. 집착하면 이건 뭐 하루에 3등분 보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많아도 다 유루적인 것이고 엄만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경을 통해서 무위법을 배워서 보시바람이 인욕바람이 그런 어떤 실천하는 무위보살의 삶에 비유했을 적에는 천양지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 경을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은 지설하는 것보다 열하는 것이요. 경을 믿는 것도 소중한 건데 누구는 경을 어떻게 믿는지 모르지만 지설하는 것보다도 열함이요. 많은 목숨을 보시하는 것은 전의 비유보다도 성함이니라. 저 앞에 항아사 등 신명 보시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는 하루 세 분을 따게가지고 항아사 등 신명 보시한다고 나왔으니까 앞에 그저 항아사 등 신명 보시하는 것보다도 지금 앞에 이 원문의 얘기가 승하다 그런 얘기야. 부처님이 말법 때에 말법 지시에 이 경전을 얻어듣고 신심이 불려가면은 사상이 나지 아니하리니 곧 이것은 부처님의 견해라. 부처님의 견해라고 하는 것이 아상인상 중생상 사상을 없애가지고 비어있는 아공 법공을 얻어서 실천하는 삶 자체가 바로 부처님 삶이니까 부처님 삶이라고 뭐 부처님 당시하고 지금 2500년 말법 시대하고 뭐 그 실천을 한다면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사람의 공덕은 전에 다급 신명 공덕 백천만억 분보다 더 승해서 가히 비유할 수가 없으니 한 생각의 경을 들어도 그 복이 오히려 많거든. 다시 하물며 어찌 능히 서사수지 독성에서 사람을 위해서 해설한 건 뭐 말할 건 뭐가 있느냐. 금강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 누구 목숨보다도 책 한 권, 금강경 책 한 권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돼. 정신이
지혜의 눈이 반짝거리면서 정신 차리고 금강경을 너희들이 지금 발심해서 해야 돼. 마땅히 할라 이 사람은 결정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성취할 때 소위로 가지가지 방편으로 이하야 이와 같은 깊은 경전을 설해서 모든 상을 내이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게 하시니 얻은 바 공덕이 가시 없음이니라. 대개 다급도록 목숨을 버려도 모든 모습이 본래 공함을 요달하지 아니야 요달하지 못함을 인할 것 같으면은 반연한단 말이 연자 동사를 거기서 새기면 뜻이 더 정확해지겠다. 모든 상이 본래 공함을 알지 못함을 반연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능사소사 능이 보시를 하고 또 버릴 바 없던 상대 그런 능사소사의 마음이 있을 때 원래 중생의 소견을 여의지 못하거니와 만일 능이 경을 들어 도를 깨달아서 아상인상이 몰록다 하면은 언하에 곧 부처님이라 저 사신 유루의 복을 가져서 지경 무루의 지혜에 비유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로 가히 비유가 될 수가 없으니 비록 시방 취하여 시방에 보배를 쌓아가지고 3세 동안 몸보시 한다 하더라도 사국에 지경하는 사국에성을 지경하는 것만 갚지 못하다. 경의 수승함, 경의 불가사의, 경의 불가사의한 어떤 금강경의 내용이 금강경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딴짓거리하면은 반대의 업이 또 불가사에게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명호? 네. 예? 예. 금강경 업은 불가사의하단 말이에요. 업도 불가사의해. 중생급수자여 우리의 색수상행식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거, 색수상행식, 오혼,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금강경 내용에서는 텅 비어버린단 말이야. 온상에 헛되이 이름만 세워졌어. 여 구모불실하야, 구모가 불실한 거와 같아서. 금강경을 보면은, 왠지 이 몸이 무상한 걸 알아야 되고, 이 몸뿐만 아니라, 욕계 새끼 무새끼가 구모 토각이다. 모습이 있는 것은 다 허무한 것이다. 이게 뿌리가 내려져가지고 통째로 들어가지 않는 한 금강경 이해가 제대로 될 리가 없어. 실상반야가 들어오지를 않아. 금강경 보면 딱 이해해버리면은 그 바탕 속에 염불도 하고 그 바탕 속에 화두도 들고 그 바탕 속에 경전도 공부하고 포교하지. 이 금강경에 비어있는 뿌리를 보지 못하고 화두를 뜬다든가 염불한다든가 다 지 생각에 파장이 와가지고 지가 만들어내는 유의적인 모습들이지 금강경은 경전 내용하고는 틀리다 이 말이야. 헛된 이름이고 구모불실이다. 어쩌든지 내 자신이라든가 여태까지 삶 자체를 거부를 딱 해야 돼. 거부를 하지 않으면 금강경이 들어오질 않아. 모습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 모습 가지고는 안 돼.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습 가지고 정치를 하니까 전부 그저 사기꾼이고 뭐 주면 덜그덩 받아 처먹고 평생 그저 부모가 가르쳐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하라고 그러는데 금강경 비어있는 내용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한참 나라를 다스리고 한참 일할 나이에 덜크덩 그저 뭐 먹어준 거 걸려가지고 거기에 평생 신세져진단 말이야. 뭐야 그게? 더더구나 수행은 말도 안 되지. 고모와 같이 실답지 못하고 토각과 같이 형상이 없음이로다. 이 몸뚱이 뿐만 아니라 산하대지 삼남만상 욕계 새끼 무섭기가 고모 토각이라고 딱 알아야 돼. 참으로 비어버렸을 때 거기에서 이제 모습을 굴리고 그 모습을 낮추는 것이지 이 모습에 들어앉아가지고 모습에
집착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죠?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죠? 지 밖에. 그죠? 에? 배운 지식도 그렇고 마찬가지란 말이야. 쫙 지멍덩이에 들어앉으면은 빛도 소리도 없는 그것이 물질에 딱 들어앉게 되면은 그때부터 어디라? 사시는 몸을 버리는 것은 아무리 항아사등신 몸보시를 한다 그래도 자기 버리는 사람하고 버릴 바 상대적인 대상을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강경지치상에서는 망식을 말미암으며 목숨을 버리는 것은 미정을 이해하는 것이니 상론 자세히 논해서 복과 지혜로 한번 비교를 해볼진데 금강경 수지 하는 것만 미치지 못함이니라. 금강경, 금강경을 조계종에서 소호령을 한대. 금강경은 확실한 답이 나와 있는데, 금강경을 통해서 염송, 자감노, 조계종 사상이 묻어 나오는데, 금강경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화엄경 얘기를 들고 일어나는 말이요. 야부스님, 인천복보는 집불무언이와 유루적인 보시를 통해서는 복을 지면 천상에 나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하면 그 결과가 와서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돈도 벌고 하거니와 불법은 미몽현재라 꿈에도 보지 못한다. 꿈에도 보지 못한다. 불법은 진리는 그런 사람한테는 꿈에도 보지 못한다. 꿈속에서라도 보지 못한다. 현실은 고사하고 꿈도 한번 못 꿔본다 이 말이야. 미몽현재라. 옛날에 그 백장스님 제자 위산스님 있고 위산스님의 제자 앙산해적스님 있는데 앙산스님은 위산스님하고 위산스님 제자 앙산해적스님하고 그 오종가풍에 위양종을 세웠어. 그 앙산스님은 부처님의 적은 소석가라고 해가지고 그 지견이 굉장해. 염성이라든가 저런 종영록이라든가 또 이제 벽암록 같은데 그 앙산스님은 소석가라고 해가지고 그지 지혜가 법이 굉장히 중고하단 말이야. 그래서 사제들이 어디 가서 깨치고 뭐 했다라고 하면 점검을 해가지고 그냥 용서를 하질 않아. 근데 앙산스님 사제인 향음스님 같은 분도 출가 전에 벌써 세속적인 그런 학문을 발통하고 더 배우고 얻을 게 없다 해가지고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해가지고 수년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왔는데 위산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저놈이 법의 그릇이란 말이요. 법의 그릇이라서 하루는 불러가지고 너 요즘 무슨 공부를 하냐 그러니까 예 마음이 심히 정렬하고 조용합니다. 야 경전에 있는 그런 소리 나 안 묶었다. 철학 얘기도 나는 안 묶었다. 네가 너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앉았을 때 동서를 구분 못했을 때 네 모습 한번 나한테 좀 얘기를 해달라. 부모 미생전 화두가 거기서 태어난 거야. 응? 부모 미생전 화두가. 네가 너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을 때 동서를 불간 모지 못한 네 모습 좀 한번 찾아내봐라. 그거 어떻게 답을 냉큼 할 수가 있는가. 답을 못했지 멍청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틀 3일 답을 구해서 답을 구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이산스님한테 가가지고 향음스님이 다시 빈 거야. 스님 그 답을 제가 못하니까 좀 가르쳐 주시오. 야 이놈아 내가 답을 해주면은 아는 것이 나한테 있는데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놈아. 빨리 그 답을 가져오너라. 앙산스님 향음스님은 그 어떤 도의 그 어떤 고준한 맛들이지만 고집이 굉장했던 모양이구나. 자존심도 상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지 생명을 걸고 공부를 하고 불법의 진리가 최고고 이보다 더 좋은 법이 없다는 걸 발심해서 여태까지 수년을 공부해왔는데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서 동서남북 분간 못한 그 모습 드러내라고 하니까 거기에 맥히니까
환장한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무슨 놈, 무슨 호흡법이 있겠어. 그 당시에 무슨 놈, 뭐, 뭐가 뭐, 뭐 그런 것이 있겠어. 딱 한 모습으로 들어가. 응? 그 당시에는. 무슨 뭐, 저, 무슨 화두가 있겠어. 응? 빨리 이놈아 그 답을 구해가지고 오라. 이건 뭐 답은 구하지도 못하니까 그 당시는 무슨 놈 책자가 뭐 많이 있겠냐. 무슨 부처님 경전하고 겨우 뭐 논서 정도 없던데 경전하고 논서를 다 뒤져봐도 부모 미생전 동서남북 가르지 못한 그 모습 얘기는 어디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이야. 그 다시 스님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가르쳐주진 않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가지고 있던 정의의 뭐에 다 불살라버리고 나는 평생 이놈의 참선인고 지랄이고 참선이라는 게 뭐 있겠어? 경전이고 보지 않고 그저 다니면서 죽이나 먹고 밥이나 먹고 그저 나 이제 불법 그만 공부하겠다. 무슨 놈 이런 짓거리가 무슨 세상에 어디 있냐고. 나 이제 불법이라고는 담 쌌다고. 그래가지고 유산스님 곁을 떠나버려. 이산스님 덫을 껴나고 돌아다니다가 남양 해충국사가 살던 유지가 있는데 남양에 해충국사 하면은 숙정하고 대종에 스승 노릇을 한 육조스님의 제자 왕빵 아니여 그 당시에 그 어른 가신 그 어른 터에 가가지고 그저 나는 이제 불법 공부도 하고 싶고 싶지도 않고 포기다 해버렸으니까 그저 풀이나 뽑고 그저 일상생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다. 불법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스승인 거 지랄이고 그래 이제 사람이 아주 촥 늘어져가지고 메카리가 없는 것이지. 하루는 그 남양 해충국사 유지에 풀을 뜯고 청소를 하다가 빗자락으로 이제 마당을 쓰니까 그 돌멩이가 빗자락 끝털에 걸려가지고 앞에 대나무해가지고 딱 하는 소리에 거기서 깨달아. 거기서 딱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려. 눈물을 흘리면서 향을 사르고 위산 스님한테 절을 해. 스님 은혜는 나를 낳아서 키워진 부모 은혜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옛날에 스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부모 미생전 소식을 가르쳐 달려고 그렇게 내가 애걸복걸 했지만 스님이 나를 설파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 내가 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스님의 은혜는 날 키워진 부모보다도 부처님 은혜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강사라는 것은 있는 없는 걸 해석을 해주니까 그게 탄위대수라 그래. 할매가 저 손지 생각하는 의지난 거. 탄위대수라고 하는 것은 선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선사들은 당체를 드러내는 살림살이를 위주로 살지만 강사들은 이제 문구를 해석을 해야 되니까 내가 엎짓는 일이지만 거짓말도 실실 섞어가면서 스님이 부모 미생전 소식을 나한테 설파해줬으면 어떻게 내가 그 미래에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겠느냐고 향을 사르면서 눈물을 흘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있지? 명호 있어 없어? 지금 계속 뭐 첫 구절이 뭐야? 응? 1창이 뭐야 첫 구절이? 그렇지? 응? 그 구절이 일격의 망 소지하니 계행 불가 수치라. 돌멩이가 대나무를 치는 소리에 망 소지 아는 바를 몽땅 다 잊어버렸어. 불법이고 불법이 아닌 거고 싹 잊어버렸어. 그만큼 애쓰고 십몇 년을 공부하던 그 어떤 그 향음 스님의 어떤 하늘을 뚫는 그 기질이 이제 불법 쳐다보기도 싫고 나는 불법하고 끝이라고. 그래가지고 죽반 주인이라 죽이나 먹고 객지나고 평생 나는 이 죄인이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포기를 했을 적에 한 모습을 본 거야. 한 모습을 본 거란 말이야. 대나무에 터지는 소리가 바로 진여의 소리고 바로 자기 소리고 한 모습의 소리라는 걸 그전에는 대나무 자신 뿔뿔이 모습들이 흩어져가지고 제각기 모습을 달리하고 있었는데 삼남한상의 대나무뿐만이 아니라 삼남한상의 모습들이
자기 모습이고 친녀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야. 깨달은 그것마저도 녹아내려서 없어진 거란 말이야. 깨달은 그것마저도 녹아내려 없어졌다 이 말이야. 개불과 수치라. 다시는 뭐그 자리는 본래 황청정은 그 자리는 닦고 다스릴 게 그런 게 없어. 이런 개송들이 경전에나 사집에나 볼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걸 자꾸 쌓고 쌓고 해야 귀도 뚫리고 이 몸이 무상한 날도 이제 아무것도 못 먹는데 참선한다고 화두 든다고 앉으시니 그게 되냔 말이에요. 맑게 알아들으시는 귀가 열려야 돼, 귀가. 그저 도통한다, 뭐 한다, 그저 한수식한다, 무슨 그 노토 복권이라고 투기 사업이 그게 되는가. 깨달음 자체는 한 모습이 온만하게 이렇게 그려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말이 귀가 뚫리고, 이런 말이 자기 자체고, 이게 바로 산지식이고, 삶의 지혜가. 자꾸 이런 개성을 들으면서 하면서, 그래야 참으로 선방에 가서 참선을 잘하고, 불법을 둥글게 알고, 몸에 병이 나고 뭐 해가도 치료가 되고 그런 것이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먹고 하도 들고 염불하고 뭐 하게 되면 고전발에 딱 자르서가 다시는 안 받아 죽을랑 옹졸해가지고 사람이. 거의 다 그래, 조계종의 스님들은. 톡 터져버린 거예요. 한모습으로. 일격의 망소지 아니 아상인상 중생상 사상이 녹아내려버렸다는 소리요. 그렇게 열심히 해야 포기했을 때 불법마저도 포기해버린다면 부처님 있는데도 지나가지 말고 부처님 없는데도 얼른 지나가라고 제 앞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 부처님이 있고 부처님이 없는 것이 내 마음에 걸리니까 내 마음이 활달하지 못해. 부처님이 있는데도 지나가버리고 부처님이 없는데도 얼른 지나가버리라고. 금강경에는 최상세의 그런 얘기를 한 모습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적인 거니까 금강경의 살림살이가 아니여, 그건. 응? 개불과 수치라. 그 자리는 본래 청정한 자리여.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포기했을 때다 얻어지는 거야. 응? 포기하기까지는 생명을 걸고 참으로. 응? 황엄 스님 같이 무시당하고 천불나고 자살하기 일보 직전. 불법이라는 건 쳐다보기도 싫고 이제 나는 공부 안 하겠다고. 응? 그 진한 틀이 딱 생기니까. 70년도에 인도에 나진이치라는 반야심경이니 심신매이니 그런 책자들이 나진이치 성장한 걸 많이 나와서 한참 많이 읽고 그랬는데, 나진이치라는 사람은 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도 선정에 들어가서 선정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수영을 그 사람이 수영을 잘하는데 물속에서도 수십시간 물속에 들어앉아가지고 나오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물과 자기와 둘이 아닌 모습을 수인을 체득한 분이에요, 그 능엄경의 한 모습을. 근데 21살에 자기는 오도를 하고 문을 열고 밖에 나왔는데 뜨락을 처음 봤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뜨락을 처음 봤다. 자기가 살던 정원 뜨락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21살까지 그렇게 많이 보도 오던 뜨락인데, 그날 뜨락을 처음 봤다. 응? 그전에는 삼라만상의 모습이 자기하고 별개였는데, 그날은 뜨락 자체가 바로 자기 모습이고 지녀의 모습이라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고개 물이 팍 들어버려야 돼. 그래야 금강경 얘기가 들어가지. 그건 무서운 소리 아니여? 무서운 소리 아니여? 21살 먹은 사람이 뜨락을 처음 봤다. 뜨락을 처음 봤다 이 말이여. 누가지 진로망상하고 생로병사가 전부인 것들은 발로 저 이제 돌멩이 한번 차보 차든지 무슨 너무 머리통을 저 대남한테 부딪혀고 피가 나봐라. 도하고 무슨 관계가 되는가? 응? 중이 되면은 금강경에서 한 모습을 비어 있는 모습을 딱 봐버려야 돼. 응? 개불과 수치라.
동룡의 양고로 하고 동룡의 동룡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 생활 자체를 동룡이라고 해. 움직이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을 받아들여야 되고 얼굴 용자가 아니지. 동룡의 양고로 하고 응? 동룡의 양고로 하고 고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고향길이라고 하니까 자기 본분의 살림살이를 드러낸다 그 말 아니냐. 에? 그전에는 전부 가짜였어. 그전에는 전부 가짜였다 이 말이야. 양고로 하고 동룡의 일상생활 속에서 모습 하나가 에? 마하대법왕의 고로 산 옛골 자기 본분자리 드러내고 불타 초연기라 초연기에 떨어지지 않는다. 초연기라고 하는 것은 상에 잡혀가지고 깨달음을 추구하고 그런 이승의 살림살이를 초연기라 그래. 초연이란 말은 못난 표정이야. 못난 표정이란 뭐냐면 사물에 걸려가지고 사물에 답을 구하는 거. 아상상 중생상이 초연기지 뭐겠냐. 응? 초연기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를 들어가지고 살림을 사하는 깨닫지 못한 범부 중생들의 살림살이가 초연기란 말이야. 좋은 소리 듣고 응? 모습을 봐가지고 살림을 칠해가는 이 모습 속에 들어앉은 사람 살림살이 초연 불타 초연기라 다시는 내 모습에 쏘가 넘지를 않아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 응? 동룡의 양고로 하여 불타 초연기라 당당해졌잖아. 처처무종격이요 한 모습인데 무슨 종격이 있겠냐? 한 모습인데 무슨 종격이 있겠어? 대나무 소리를 듣고 한 모습의 진리를 깨달았어. 나진이시 같이 처음으로 뜨락을 봤어. 에? 그거가 굉장한 말이여. 그런 소리는 굉장한 소리여. 그 전에 20몇 년 동안 자기 집에 뜨락을 걸리고 봤지만 그 전엔 뜨락을 못 봤다는 소리 아니여. 응? 뜨락 자체가 진여의 모습이고 텅 비어 있는 모습이고 자기 본래 모습이고 능소관계가 끊어졌어. 유정무정 능소관계가. 응? 그게 무슨 너무 주관가격과 능소관계 부처와 중생관계가 있냐는 말이야. 한 모습이지. 자기의 개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게 아상인상 중생상에 사라지고 아궁 법공을 얻는 것이요. 응? 물방울 하나가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면 전체의 태평양 전체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응? 태평양 전체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응? 바람이 부는데 태평양에 해일이 일고 벚금이 일어나면 깨닫지 못한 중생은 본체를 알지 못하고 그 벚금이 태평양 전체인가지 그렇게 생각해서 사는 게 범부 중생들의 모습이고 지 몸이 지 생각이 전체인냐는 생각하고 본래 청정한 그 모습 망각을 비유해보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불타 초연기라 초연기에 떨어지질 않아. 사물 모습에 해탈이 되어버렸어. 처처 무정적이요. 다 텅 비어있는 한 모습인데 무슨 종족이냐. 에이?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처처에다 걸리지. 성색의 위로다 소리와 색깔밖에 나의 참된 이 참으로의 나의 모습을 알았다. 성색이 전체이냐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없는 자리를 초월해가지고서 성색밖에 참으로 내 위에 본래 청정한 그 모습을 봤다. 하면 제방단도자 제방에 도를 통하는 사람은 다 이것을 상상의 깃틀이라고 근기라고 말한다. 제방달도자는 이 경계를 상상의 최고의 깨달음의 근기 깃틀이라고 말한다. 자기가 저렇게 글을 지으면서 저렇게 소리를 한 것은 어떤 진여의 깨달음의 한 모습으로 나도 동참한다 그러지 무슨 자기가 깨달음이 내 깨달음이 최고다 뭐다 그런 쪽이 아니야. 예. 깨달음에 대해 진여 진리에 대해 그 한 모습으로 바로 성취한다 이 말이야. 이런 얘기들이 당신이 나한테 설파를 해주고 설명을 해줬으면은
설명을 해줬으면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순간에 이렇게 깨달음에 감격을 오겠느냐. 순간에 이렇게 시를 지었어. 아, 삼천대천 세계, 욕기새끼 무새끼는 구모 토각인데, 텅 비어버린데, 한 모습인데, 무슨 종적이 있겠냐? 에? 나도 그 이 진여에, 나도 그 진여에, 나도 최고의 깨달음의 반열에, 나도 이 자리를 얼마나 생명을 걸고 희구를 했느냐? 응? 열반경의 광핵도화가 부처님의 법화경 철학을 듣고 칼을 집어던지면서 나도 천불의 일세라고 에? 에, 칼을 집어던지면서 외치던 소리나 제방의 발도다리 다 이것은 상상의 근기라고 자기 입에서 그런 소리가 튀쳐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흥감해가지고 나도 이 깨달음의 반열에 천불의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부처님의 세계에 냉큼 다가왔다 그런 소리. 근데 이 시를 지어가지고 스님한테 바쳐가지고 위산스님 밑에 가서 또 생활을 하는데 그 소석가라고는 안상스님이 가만 나지를 않아. 너 임마 한 소식 더 임마 너 임마 다시 한 모습 그려내야지 그것 가지고는 안 돼 이놈아. 그럴 거 아니야. 사형이 대빵 사형이 있으니까 스승이 좋고 도반이 좋고 사형이 그러니까 그때 권연비는 미시진이요. 지난날에 가난하다는 소리는 물질적인 그런 문제는 이미 탈피가 되어 있고, 예? 바로 공의 모습을 저렇게 그려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얘기하고는 이 출세 간에 도인들을 살림 사례는 현이 상학적이니까 달라. 돈이 있고 없고 물질이 있고 있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들은 놈들아 절집안에 와가지고 이제 다 해결 다 돼버린다. 삼천석국 부자여 누구들은 삼천석국 부자. 에? 거절에 가난한 것은 아직이 가난한 것이 아니오. 금년에 가난한 것이 비로소이 가난한 것이다. 응? 거절에 가난한 것은 송고 꽂을 땅도 없지만 옛날에는 다 땅을 얻고 농사를 지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에? 땅이 최고 아니야. 땅이 거년에 가난한 것은 참으로 송곳 꽂을 땅도 하나도 없더니만 금년비는 취하노라. 금년에 가난한 것은 송곳과 송곳마저도 없다. 에? 바로 진여가 자기 자신이고 바로 비어있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도 잊어버리는 그런 어떤 깨달음의 극치의 최의 모습을 저렇게 그려놓은 거야.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런 말은 문자에 팔리다니면 안 돼. 진여의 세계에 합일이 됐지만 진여마저도 망각해버리고 공의 깨달음 속에 안착했지만 공의 깨달음 그것마저도 다 팽개쳐버리고 에? 아주 소소영영한 동로한 그런 모습이잖아. 응? 거년비는 미시빈이요 금년비는 시시빈이라 거년비는 무탁수지요 금년비는 취하라. 저런 거 하나 해석해서 뜻을 알면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 잘 다스릴 거야. 에? 근데 또라이들이 에? 바보들 저거 하나 제대로 해서 뜻을 알면 대통령 잘해 세계를 이끌 수가 있어. 응? 불교 철학이라는 그런 거 아니야. 생명의 존중이라고 하는 게 자연과 나와 둘이 아닌 모습에 비어있는 한 모습. 응? 이 개성을 또 바치니까 야 인마 그것 가지고는 안 됐어. 응? 그것 가지고는 너 스님 밑에 공부했다고 인정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 사형이란 앙상이란 그 스님은 위산스님보다 법이 더 높고 그 어떤 소석가라는 시국 신 그런 분들이 옆에 있어야 돼. 아 이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또 무슨 개성이 하나 또 있지. 뭐냐? 그렇지. 에?
예성하고 딱딱 모습을 그려내야지 어디 가서 누가 이제 지금 암만 외우고 지는 잊어버리고 그런 생활이 근간적 내용하고 맥락이 다 똑같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가고 있어. 연결이 응? 이빨 하나만 반지라면 막 이빨 하나냐 이빨 하나냐 예. 옛날 다 부처님 다 수행하던 아유 일기하니 저것만 가지고 뭘 없어. 그것 가지고 내가 너 깨달은 세계를 인정을 못해야 저걸 보였단 말이야. 네. 나한테 일기가 있는데 일기는 뭐냐? 응? 이 텅 비어 있는 본체만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무언가의 사연과 사제간에 어떤 깨달음을 인정해 주는데 그거 가지고는 못 미친다는 말은 백척감도에는 누가 못 온다 쓰냐. 백척감도에는 부처나 조사나 일제 삼남 만상이 다 끊어진 자리가 백척감도요. 거기에 진일보 해가지고 현실생활 속에 응무 해가지고 이생기심이 나와야지. 응무소지 그거 무슨 대단한 거냐 이놈아. 이건 다 본체의 깨달음에 당체를 드러내는 소리야. 이 가난하다는 소리는 에? 백척감두에 진일보 해야지. 너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 돼. 그 소리가 들어있어. 응? 그러니까 저런 소리를 낸단 말이야. 아니까 아유 일기하니 나한테 실상반야 환조반야에 한 기밀이 있는데 에? 하늘과 땅을 두릅지 않는 에? 진리의 명령이 나한테 있다는 말이 아유 일기란 말은 응? 비어있는 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그 부분을 세상의 모습으로 가져와가지고 삼라만상을 수용하는 반야바라밀의 실상 관여반야의 묘 기밀이 있단 말이야. 나한테 제대로 나왔잖아 이게 비어있는 상태. 에? 비어야야 이생기심의 소리가 하지. 이거 뭐 응무소지 이생기심하고 똑같은 소리야. 응? 저 앞에 그런 얘기가 나오냐? 가히 예를 알아야 된다. 응? 예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응? 허공경계를 기사랑과 허공경계를 어찌 사랑할 거냐? 대도 청년 이경장이라. 저 앞에 나오지? 도경이. 그렇잖아. 그거 알면 뭐에 예를 할 줄 알아야지. 출래으로 백화양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유 일기하니 나한테 일기가 있는데 손목시다. 일상생활 짧은 순간 어느 순간 눈 깜빡한 순간이라도 시 그 모습이 현실로 현상 모습이 그 비에 있는 진여의 모습으로 항상 이렇게 에? 현상 자체가 바로 진리의 모습이란 걸 보인다 이 말이야. 순목 순목이라고 하는 것은 눈 깜빡하는 사이에 시 그것을 노출해서 보인다 이 말이야. 야인이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한다면 별한 삼이라 별로 땀을 삼일을 불리겠다. 별한 삼이라고 하는 것은 계기를 가르쳐주는 전단을 마련해 주겠다는 소리야. 예. 비어있는 상태에서 야 도경아 하면 예 그 하는 소리에 비어있는 데서 울려나오는 소리의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겠다는 소리야. 무슨 소리 알겠어? 응? 야 도경아 이러면 예 시장을 가르쳐주는 사람 말이야. 비어있는 공간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란 말이야. 무슨 소리를 알아? 이렇게 가난해가지고만 안 된단 말이야. 백척감대로 앉아있어가지고만 안 돼. 예? 체화용을 묘하게 그려내는 거야. 어? 체화용을 묘하게 진공묘의를 묘하게 그려낸단 말이야. 진공묘의를 묘하게 그려낸단 말이야. 응? 그 여 보면은 불법은 꿈에도 보지 못했다. 네가 그런데 이건 얘기라면 그건 조사 열에서는 알았다고 하지만 조사서는 꿈에도 보지 못했다. 열에서는 네가 봤을는지 모르지만 조사서는 꿈에도 못 봤다. 열애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성의 항청제라는 본래 자리 모습이고 조사성이라는 것은 한 발자국 나와가지고
현실 생활 속에서 그 묘역을 꽃을 못 핀다는 선인데 뒤에는 조사선이 최고고 열애선이 다음이다 그렇게 모두 우리 조계종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야. 사람의 어떤 법의 기틀을 쓸 적에 조사선의 법을 쓰느냐 열애선의 법을 쓰느냐 그 진리 자체가 어떻게 조사선이고 열애선이고 그러겠냐마는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하자면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현실 생활 속에 어떤 본체의 모습이 꽃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묘용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열애선이라는 것은 황금포, 황금포를 열애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처는 열애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모습을 그려내지 못하니까 너는 조사선은 꿈에도 보지 못했다. 조사선 열애선이 안산이 입에서 처음으로 나와. 근데 요즘 조계종에는 뭐 조사선 열애선 할 적에 응? 저 조사선은 잡화포고 열애선은 황금포다 그런데 응무소지 이생기심이라는 선이나 똑같고 응? 태척감도 진일보라는 선이나 똑같아. 태척감도에 앉아있으면 뭐하냐? 에? 진일보 해가지고 인간의 시장바닥으로 나와야지. 응? 응. 금강경하고 다 맥락이 있는 살림살들이야. 에? 평생 두고두고 보고 평생 씹어도 맛이 있는 내용 글들이다. 저런 내용들이야. 사신시사양불경하니 몸을 버릴 때 때와 그 일이 둘이 가볍잖아요. 몸을 함부로 부려서 되는가? 인천의 복보를 누가 감히 먼저 하겠으리요. 몸버리는 그것이 가볍지 아니한데 몸보시 그렇게 해가지고 남을 이해하는 그 복보를 누가 감히 먼저 하겠나 하면 그렇지만 금강경 치경하는 것에 비하면 무르적인 거하고 유리적인 거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야. 소작이 미경에 나와서 마침내 불효의 사를 감득하니 불효의 사란 말은 유의적인 것이야. 응? 유의적인 거. 불효의 사 유의적인 거. 유의적인 것은 가슴에 뭔가 남아있기 때문에 불효이라는 거. 응? 만일 경복을 가져서 서로 상거한 그 지위를 논해보건된 10만 8천이 이 먼 것이 아니다. 이 거라고 하는 것은 지위, 거리를 두고 얘기해. 응? 서로 거리를 논해보건대 10만 8천이 먼 것이 아니다. 거자는 지라든가 거리를 얘기해. 거자는 10만 8천이란 말이 지이고 거리니까 공간이 나오잖아. 그때 거자를 다른 애들 이상하게 생기고 뭐 그랬어 한데 초나 중이나 후나 발시심이 동하니 처중후 보시하는 마음 바라는 것이 같으니 공덕이 가시 없어가지고서 숫자로 다하기 어려우니로다. 쟁사 신심의 신불리가야 믿는 마음에 마음을 세우지 아니해서 한 주먹으로 쳐서 태허공을 헌하게 통과시켜버린 거야 어찌 갔겠는가. 허공마저도 잊어버리고 허공마저도 분쇄버리는 한 모습에 이 피해 있는 금강경 신심 믿는 마음에 그 마음 자체도 세우지 않아서 한 모습 추야무 금년비는 송곳도 또한 없어졌다. 송곳마저도 없어졌다. 공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 자리도 망각을 해버리고 진여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여 자체도 망각해버리고 한모습 삼시의 사신복이 가시 없으니 쟁사 경을 듣고 한 생각에 믿는 것과 같겠는가. 한 생각에 생과불이 없음을 요달하면은
그 법신의 양이 크 커서 크기가 흑운과 같거니와 만이 흑옹도 잡아서 가루를 내버릴 것 같으면은 흔적덕천하 인천의 복보를 감히 거기에 비교해서 논하기 어렵다 이 말, 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불교는 한 모습을 배우는 것이고 선도 한 모습을 깨달아가는 것이지 한 모습 밖에 모습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 밖에 일이에요. 여성은 불치기라 나머지의 승, 그러니까 성문 연각들이지 삼승들은 이 어마어마한 부처님 경전에 아공복공을 통해서 경에 어떤 공덕 수승한 것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수보리야 요기니 그 가치를 말하건대 이 경은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변 공덕이 있으니 어디에나 이 경이 있고 아수라 천인이 다 공양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 경은 법신진열을 드러냈으니까 보신화신도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관조바냐 실상바냐 문자바냐 불법성 삼보도 이 경전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것을 내가 호흡으로 이렇게 굴린다 이 말이야. 한 모습으로 법신진여가 있으면 화신보신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병전한다고 봐야 된다 이 말이야. 개의 미륵계 이르되 비여의 나머지 경계가 아니라고 하며 무착 이르되 불가사인은 오직 스스로 깨달을 뿐이요. 누구 얘기해 줬어도 자기가 깨달아서 안다 이 말이야. 불가칭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같고 또 어떤 것이 이보다도 스승한 것이 없기 때문인 까닭이라고 하다. 어떤 비교가 관여심경의 무등등주제, 에? 무등등주. 어떤 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주가 없는 주다. 무등등주. 에? 관야심경의 주는 아재아재 바라재 바라승하는 어떤 주문보다도 비교할 수 없지만 모든 모습을 다 수용하는 함께하는 등주다. 무등등주. 경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능소가 없으니 아소가 없는 까닭으로 곧이 불심이다. 불심의 공덕이 가시 없을세 고로 불가칭량이라고 하다. 금강경을 듣고 금강경의 공부에 소홀히 하는 그 과보는 더더 말할 것도 없이 더 불가사의하다. 그건 뒤지면 어디 갈 데가 뭐 있냐, 이제 고양이 몸이나 짐승 몸 받아가지고 이제 축생동 받아서 방구나 끼어 제끼고 이제 지 멋대로 산에 돌아다니고 또라이 틀고 그냥 물어 뜯고 죽이고 그냥 아상인상 중생상에 한번 짐승 몸뚱이를 받으면 인간 몸뚱이는 받을 수가 없어. 짐승이 그만이 좋으니까 이리저리 만생하는 그러다 어떻게 저 지위에 고양이나 개나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이제 스님한테 뭐 인연 있고 해가지고 이제 법문 듣고 좀 눈치면 사람 몸뚱이를 받아놔도 아주 둔재 상둔재 방구만 부르부르부르 끼어져 끼고 그래도 이제 망상은 안 죽어서 순진하니까 조금 이제 믿어가지고 공부하면 또 머리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머리 굴린 것보다 더 나았단 말이에요. 망상 피운 것보다 1차 인제는 빼놓고 머리 안 굴리니까 그저 그냥 받아들이니까 뭐에 불가사의한 과보니까 금강경 강의 듣고 과보가 불가사의에 공덕이 불가사의한 과보가 불가사의에 대승의 마음을 바란 사람을 위해서 금강경은 설하게 된다. 다 포기해버리는 모습은 대승 바란 자를 위해서 설해진 경전이며 최상승을 바란 자를 위해서 설해진 경전이란 말이야. 이 경은 덕이 헤아리기 어려운지라 유독 상지를 위해서
설해진 매형의 경전이다. 최상자는 일불승야라. 일불승, 이불승, 삼불승도 아니고 일불승이라. 법화경을 일불승 경전이라 그래. 일불승, 법화경을 일불승이라는 최고의 하나뿐인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수레받기. 일불승, 법화경을 일불승이라 그래. 제1불승도 아니고 제2불승도 아니고 오직 일불승 최고.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광대해서 잘 능히 일체 법을 건립하며, 최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불견 구법 가렴하고 구법 때묻은 법을 가히 싫어한 것도 보지 아니하고 정법을 가히 구하는 것도 보지 아니하고 중생을 가히 제도하는 것도 보지 아니하고. 금강경 하면 어려워서 뭐 교과서를 이놈들이 강사들이 바꿔야 되고 뭐하고 기딴 소리 했었는데, 바뀔 게 있고 바꿔서는 안 돼야 되고 바꿔서는 안 바꿀 것이 있고 바꿔서는 도저히 안 되는 그것도 분간을 못해요 요즘 강사들은. 바뀌어야 될 것은 공부 제도 분위기 이런 것이지만, 이런 교과서가 바뀌어서 되겠어? 이놈들도 강사한다면서 바꿔야 될 것이 있고 바꿔서는 안 되는 그것도 분간을 못해요. 그것도 분간을 못해 애들이 말하는 것이. 금강경을 자꾸 분석이라고 쪼갤려고 그러고 산수 풀어야 될게, 한 모습이 딱 돼야 되는데, 바뀌어야 될게 있고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야. 진리가 어떻게 바뀌어서 되는가? 바꿀 것은 제도라든가 문화라든가 수영이라든가 사회에 어떤 적응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라든가. 그러지만 이런 경전이 원래 수백 년 내는 이런 것이 바뀌어서 되냐 이 말이야. 바뀌어가지고는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하는 거야. 지금 강사들 앉아서 모임 얘기하는 것이. 공부 좀 열심히 하면 다 죽을 것이고 다 되는 것들인데 안 하고 머리만 굴리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도화사는구만 오후만 되면은 다 학인들을 풀어가지고 막 학원에 가서 만들고 뭐 하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 동화사는 그러냐? 동화사 학인들을 풀어가지고 누구 동화사 가서 잘 지내면 되겠다. 뭐, 예불 학교 듣기 저녁에 뭐. 명우라는 동화사 가서 졸업하지고 막. 중생을 가히 제도한다는 것도 한 모습인데, 뭐, 볼 게 안 볼 게 뭐 있냐. 한 모습인데, 열반을 가히 증득할 것도 보지 아니하며, 또 중생을 제도하는 마음도 생각을 내지 않고, 전부 무의무심으로 실천하는 금강경이네요. 또한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다는 마음도 짓지 아니하는 것이니, 육조스님 법문이 그래요. 이것이야말로 최상승이라고 이름 붙이며, 또한 일체지라고 이름 붙이며, 바꿔야 될 게 있고 바꿔서는 안 되는 게 있어. 금강경은 바꿔서는 안 돼. 아이 그럼 어디 저 티베트나 어디 가서 중노사고 그러지. 그놈들이 공부하시니까 안 지면 모이면 이제 뭐 그런 소리 하고, 신문 기자들은 또 그런 게 좋고 막 해서 특별로 쓰고 이제. 또한 이름이 무생의 인이며, 또한 이름이 대반냐니라. 어떤 사람이 발심해서 무상의 도를 구할진된, 이 무상무의 심심의 법을 듣고 들어마침에 곧 문득 신의 수지에서 위인해설해가지고 그 깊이 깨닫게 하고 해방을 내지 않게 해서 대인력과 대지의 힘과 대방편의 힘을 얻으면은 권능이 이 경쟁을 유통하는 그런 보살이 될 것입니다. 여참일사하며 한 묶음의 실을 자르매 한 번 자르매 일체가 다 끊어지고, 욕계석에 무색계가 구모토각이라고 그러고 색수상 행식이 구모토각이라고 딱 해버리면은, 아, 한 묶음의 당장에 업이 다 녹아내려버리지. 번뇌망상은 원래 무명이라는 것은 금강경에서는 없는 거 아니여? 없는 거 그거. 원죄라는 건 금강경에서는 없어. 금강경에서는 무명이라는 게 없어. 그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인데, 있다가도 없는 생로병사, 있다가도 없는 모습을 보고 살인사하는 진로망상이 내 생명이냐, 그게 의존해가지고 살아. 응?
금강경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한번 잘라지면 일체가 잘라지는 같다 이 말이지. 모든 것이 금강경에서는 아공 법공의 그 자체가 동시에 그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런 표현은 다 동시에 이루어진 걸 의미를 해. 이 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장을 끊은 즉슨 한번 한 묶음 실타래를 잘라가지고 한번 자르면 일체가 다 잘려지는 것과 같으며, 사람으로 하여금 덕을 잃은 즉슨 한 실타래를 물들이며 한번 물들이며 일체를 물들인 것과 같다. 일건 타도 화성관하고 한 주먹으로 화성의 관을 무너뜨리고, 화성은 이제 신기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 어떤 삼승들의 부처님의 그 공부를 상으로 찾아가는 삼승들의 경계를 화성이라 그래. 신기루 없는 성, 법화경에 나오는 화성의 관문을 한 주먹으로 쳐서 없애고, 한 발로 현연한 진리라고 하는 그런 요새마저도 발로 밟아서 디벼버린다 이 말이야. 한 모습으로 남북동서에 발 따라 행하고, 믿을 신자는 이럴 땐 전치사야. 발 따라서 다니고, 발 따라서 다닌다. 믿을 신자는 전치사 이럴 때는 발 따라서 다니니, 수식 대비 관자제어다. 대비 관자제 찾는 것도 쉬어버리다. 관세음보살하고 자기 자신하고 둘 모습이 아닌데 누가 찾고 찾을 바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야. 대승설 최상승설이여, 대승에 바란 사람을 위해서 설한 금강경, 최상승을 바래서 설한 금강경이여, 한 방맹이지를 하며 한 흔적, 한 가닥의 흔적이요, 한 주먹으로 치매 한 주먹의 피로다. 한번 치면 피가 솟구쳐 오르고, 방맹이로 한번 치면 멍이 당장에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모습 자체는 비에 있는 모습 공으로 다 파악을 해버리니까 암과 동시에 함께 이루어진다는 쪽을, 이런 표현을 선에서 한단 말이야.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인정하지를 않아. 방맹이로 한번 치면 당장에 몸에 멍이 든다 이 말이야. 한 주먹으로 아구탱이를 돌리면 피가 푹 묻어 나온단 말이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동시에 성취되는 것. 국도화성 다변가나니, 화성을 발로 무너뜨려버리고 현연한 지휘관도 밟아버리니, 활보열의 광대차자 열의 광대차를 활보함이로다. 이미능이 불로 더불어 동활계 살림살이가 갔거니, 대비에 제접해주는 것을 다시 뭘 따로 구할 건 뭐가 있느냐. 농서가 끊어진다. 대승을 바란 자를 위해 설법된 금강경 최상승을 마음을 바란 사람을 설립된 경전, 한 방맹에 가히 오천부를 당하며, 한 방맹에 쳐가지고 한번 모습에 비어버리니까 오천부 금강경이 한 방맹이 속에 확 살아난다 이 말이야. 일장의 격진 8만 문이로다. 한 주먹으로 쳐가지고 8만 4천의 진리 법문을 다다 쳐서 열어 제낀다. 한 생각에 다 이루어진단 말이야. 한 모습에 다 이루어진단 말이야. 다모디 이성, 다모디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일들이 많아.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미 다 많으니, 어찌 다시 사물에 비유해가지고 남남거려가지고 분두덕이 소리를 하겠느냐 이 말이야. 한번 와서 물으면 30방맹이, 두번 와서 물으면 60방맹이,
저놈이 자고 또 현태인 어디 갔냐? 그놈의 자식들은 그 허브 많은 시간에 강의 듣는 퉁시간 건 뭐야? 그것도 업보가 대단하다, 그놈 업보가. 응? 업보가 대단해, 똥 참으면 안 되는가? 응? 똥 싸는 주머니, 그럼 똥 싸는 주머니. 응? 뭘 처먹길래 저래, 에이? 공부하다 기 나가. 응? 정신머리가 어제 똥 싸면 되지, 몰라 기 나가. 응? 어찌 다시 남남, 똥도 못 참는 놈이 어떻게 금강경을 하겠냐? 한 방맹이의 금강경 5천부가 당하고, 한 주먹에 8만의 법문이 열린다. 어제 이놈아 처먹고 강의하는데 똥이나 싸고 돌아다니냐, 이놈아. 응? 어찌 다른 얘기 뭐 필요하겠느냐? 한 가닥의 흔적, 한 주먹의 흘린 피어, 권곤도 색깔을 잃어버리고, 실상반야 관장반야에 무슨 하늘과 땅에 무슨 의미가 있냐? 에? 한 모습으로 일월이 무광이라 피해도 일월이 광명이 없다. 하루를 살더라도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냐? 에? 지질구질하게 생로병사가 전부고 진로망상이 전부인 속임들이나 하는 짓거리 그런 것들을 절에까지 와가지고 연장하고 그래 놈들아. 네 번째는 덕을 갖추는 사람이야 능히 전할 수가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을 수지독성에서 널리 인설하면 열애가 다 이 사람을 알며 다 이 사람을 봐서 다 무량 아니 텅 비어버리면 부처님 모습이 텅 비어버리니까 부처님하고 나하고 한 모습인데 알고 알아가지고 봐주고 안 봐주고 무슨 관계냐 이 말이야. 한 모습인데 다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을 성취하리니 이와 같은 사람 등은 곧 열의 안역따라 삼략 삼보리법을 짊어지고 갈 당사자들이다. 틀림없다고 이런 사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경은 이미 상지를 위해서 설해왔으니 만일 사람이 수지설할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상지라. 부처님의 지견을 얻어서 보리의 깨달은 법을 짊어질 것이 반드시 의심이 없을 것이다. 성취 등이라고 하는 것은 개에 이르되 만족에서 무상의 개라고 하며 하담이라고 하는 것은 무착이 이르되 보리의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진 까닭이라고 하다. 상근지는 이 깊은 경을 듣고 부처님의 뜻을 얻어 깨달아서 마음의 경을 가져서 견성 구경하고 성품을 보아 원만하고 다시는 이타심을 일으켜서 사람을 위해 해설해서 모든 학자로 하여금 스스로 무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본성 열애를 얻어보아서 무상의 도를 이루리니 마땅히 알라 법을 설하는 사람의 얻을 바 공덕이 가시 없어서 가히 헤아리고 헤아리지 못함이니라. 경을 듣고 뜻을 해석해서 가르쳐가 같이 수행하고 다시는이 널리 사람을 위해 설법을 해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게 해서 무상, 무착의 행을 수행해서 능히 이 행을 실천하면은 곧 대지의 광명을 얻어서 진로에 출리하리니 비록 진로에 출리하나 출리했다는, 진로에 출리했다는 생각마저 짓지 아니하면은 곧 이 사람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법을 깨달을세 고로 열애법을 하담한다고 이름 붙일 수 있으니 마땅히 알라 경을 나는 사람은 스스로 무량무변 불가사의 공덕하니라. 금강경에 한번 딱 투자할 만하니까 딱 투자를 해라. 응? 확실해. 확실하단 말이야. 확실해.
벽계 태화수는 수시거령이니라. 태산과 화산을 손으로 쳐서 여러 제 끼는 솜씨는 모름지기 거령의 신이라. 불보리를 하담하는 것은 모름지기나 아공법공을 얻은 보살의 사람들이다. 중국은 옛날에는 그 화산과 태산이 막아가지고 중국 구지를 늪지로 만들어가지고 옛날 상고 때는 중국에는 사람이 밑바닥에서 살지 못하고 나무 위나 저 산꼭대기에서 살았다 그래요. 요수누 해가지고 3대 중국의 유가에서 성인들을 얘기한대. 연임금, 순임금, 운임금. 그 사람들은 자기 아들들한테 다 보위를 전한 것이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에게 임금자리를 전해준 사람인데, 운임금이 9년 동안 치수를 했어. 9년 동안 운임금이 치수를 했지만 자기 집 앞을 3번 지나가서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운임금이야. 그러니까 운임금의 9년 치수라고 하는 것은 역대 왕들에 대한 주감이 된단 말이야. 덕의 정치를 한 사람. 근데 치수를 해가지고 물을 황하물을 바발로 빼야 되는데 태산과 화산이 두 개 딱 겹쳐가지고 떡 막아 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거령신이 떡 나타나는 거야. 손으로 이렇게 탁 쳐버리니까 화산과 태산이 쫙 갈라지고 황하의 물이 바다를 이렇게 흘러내가 떨어져가지고 중국의 치수가 그렇게 이루어져가지고 금수의 나라가 될 건데 사람이 살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태산화산이 금강경 입지에서 무슨 큰 의미가 있냐. 그건 뭐 흙이나 뭐도 돌로 만들어진 나무들인데 금강경에서는 수미산도 의미가 없어. 이? 모습이 끊어져 버리고 아공 법공을 얻는 이 보살이 불법을 등에 짊어지고 가는 것은 마치 거령신과 같다. 그러니 화산과 태산과 화산을 손으로 끌어버린 것은 모름지기. 그렇잖아. 예. 금강경 진리를 아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지금 지구상에 한 50명만 돼도 세계가 잘 살 수 있을 건데. 모습 아무 소양 없어. 산이 쌓이고 악이 쌓여오며 낱낱이 이 티끌이다. 그 사람의 눈 속에는 눈동자가 푸르고 가슴 속에는 기운이 우려와 같다는 말이야. 이런 보살의 실체는 저 변방에 나아가면은 변방이 고요해지고 변방이 고요해진다면 변방 나라에 가서 정치를 잘하기 때문에 그 오랑캐들을 다 교화를 해가지고 바른 마음을 쓰게 하니까 변방이 고요해지고 나라에 들어오면 이런 사람들은 재주 있는 영재들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킨단 말이야. 교육을 시켜. 일편 초인심의 여해대하니 한편의 그 초인심의 마음은 큰 바다와 같으니. 큰 바다와 같아. 큰 바다와 같아. 파도에 몇 번이나 그 파도에 몇 번이 파도가 그 파도에 몇 번이나 오고 돌이어오는 것을 보았느냐. 파도가 일렁거린다는 것은 시간적 의미인데 이런 그 살림을 사는 이 아녀따라 삼략삼보리를 등에 짊어지고 갈 이 대인의 살림살이는 과거 현재 미래 삼세가 하나의 모습으로 끼어가지고 딱 끼어가지고 시간과 공간 관념이란 건 없다 이 말이지. 몇 번이나 봤겠느냐. 우리가 태어날 때라든가 죽을 때 천지가 생겨나서 지금 존재까지 시간 또 없어져가지고 또 천지가 생겨난 그 중간을 공간이라고 이렇게 봤을 적에 시간이란 공간이란 것은 우리가 지어놔둔 이름뿐이지 않냐. 그 시간과 공간을 띄고 차는 놈이 그놈이 빛도 모습도 냄새도 없는 그놈이 지금 우리가 강의를 듣고 이렇게 앉아있단 말이야. 그건 물질이 아니고 소리가 아니고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불에 들어가도 이 몸뚱이가 타는 것이지 물질이 타는 것이지 그건 타지 않는단 말이야. 그건 모습도 빛도 소리도 없으니까 물에 들어가도 첫질을 하질 않아.
그 우리의 빛도 소리도 없는 내 모습, 그 모습에 투자를 하고 금강경 일가지 이 몸땡이에 부려가지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래서 되겠냐 이 말이여. 응? 되겠냐 이 말이여. 확 그런 걸 알아버려야지. 확 그렇게 알아버려야지. 만일 이, 만일 이낙 가운데에 사람이 진된 이치를 다하지 아니함이 없고 일마다 통하지 아니한 것이 없어. 한 모습인데 그건. 에? 바로 허공으로 하여금 가루를 만들 수가 있고 저 큰 대지를 평침이라 평지에서 고마 무너지게 할 수가 있으니 가사 삼세제불이 동시에 나와가지고 이런 사람에게 신통방광 가지가지 신변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이 사람 면전에는 다다 허무한 티끌을 잃을 뿐이야. 천백옥화신 부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중생의 방편으로 나선 모습인데 이 눈이 파란 우레와 같은 이 벌을 짊어지고 앉은 이 사람께는 그런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거 참고돼요? 응?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거?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거? 풀을 잡고 방망이를 잡고 불자를 세우는 것도 또한 저에게는 또한 돌아보지 않으며 방망이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선지식이 수자를 깨우치기 위해서 마지막 잡인데 그 방망이 휘두르고 법문해도 이 사람한테는 그 뭐 아무 의미가 없어. 불자를 지켜 세우고 그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 한 사람인데 은삼매도 또한 듣지 아니하고 안광이 푸른 눈빛이 삼천대천세계를 훤하게 비춰서 무너뜨려 모습이라고 하는 건 다 사라져. 그런 분이 이제 이 모습을 놔두지 모습을 굴리지 모습을 놔두고 굴린다는 것은 이 몸뚱이를 이용하고 그 뒤에 있는 진리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불가분의 이 모습의 몸뚱이를 굴리고 풀어야 돼. 응?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얼마나 또 소중하냐 이 말이야. 그림자를 통해서 참모습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몸뚱이에 들어앉아서 업을 짓는 박부 중생하고 진리를 깨달아서 이 몸뚱이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꾸며나가는 그런 사람의 살림살이하고는 천양지 차이라 이 말이야. 응? 이 아무 가치도 없는 이 몸뚱이에 부려가지고 이 몸뚱이를 통해서 지은 죄업은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게 죽을 때 가져가. 이 몸뚱이인데 피로 가도 집어 던져버리고. 응? 금강경을 배워서 우는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 응? 잘 알아야 돼. 안광이 비치어서 삼천대천세계를 다 파파되니 마음속에는 눈동자가 푸르러가지고 차가움이로다. 충차에는 세라혼망세 세세낙락에서 둥글게 세상의 모습을 다 잊어버려 중류내전 기우신으로다. 그 마음 가운데는 우레와 같고 병력과 같아가지고 그 힘찬 기운이 새롭다 이 말이야. 밖으로는 모든 중년을 응해가지고서 곳을 따라 고요하고 항상 모습과 같이 더불어 살지만 본바탕이 비어있는 그 당체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안으로는 하나의 고요한 정멸의 명압에서 뻑뻑이 어그러침이 없도다. 뱃속은 크고 커서 바다와 같으니 일인천차 유무여로다. 한번 천가지 차별 만가지 차별 있고 없고 없고 있는 모습에는 그냥 오고 가는 데는 그냥 맡겨버려 맡겨버려. 이런 사람한테는 시간과 공간이 밖에서 출렁거리고 시간과 공간이 밖에서 회도를 치지 시간과 공간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야. 빛도 소리 냄새도 없는 것이 시간을 어떻게 구애를 받고 공간에 거기에 처해 구애를 받냐 이 말이야. 시간과 공간은 빛도 소리도 없는 이 법신의 자연은 붙이지를 하질 않아. 응? 이 몸뚱이에 들어앉으니까 시간과 공간이 달라붙지. 그런 말을 잘 알듣고 북근에게 열리야 그저 눈이 번쩍거리고 공부가 되고 그러지. 응? 이 몸뚱이에 들어앉으니까 시간과 공간이 붙는다니까. 응? 그 법신의 모습 자리는 모습이 아니고 텅 비어있는 모습이니까
불에 들어가도 탈리도 없고. 아, 그런 걸 사명수님 같은 분도 일본에 가가지고 실천에 옮긴 거 아니여? 불구덩 속에 집어넣으라니까 고드름이 달려서 내려오고, 얼음에 갖다 얼고 데크니까 너무 방이 뚫셔서 탈이라고 하니까, 아, 일본 사람들이 그냥 막 200명, 300명 막 글씨 한폭 써달라고 그냥 돈이 나왔다고. 그래 가서 스님으로도 그 사신으로 가가지고, 응? 불가침의 조약을 가지고 사명수님 같은 데 온 거 아니여? 중생을 생각을 아프니까 사명수님 피는 조짐이 있으면 미량에 보면 땀을 지지 흘린단다. 응? 시비에 쫓아다니고 파장에 쫓아다니면서 평생 그렇게 살림을 사는. 그럼 몇 개 버려? 한 번 천 가지 차별 있다 없다 하는 그 사람들 몇 개 버리라 이 말이야. 다섯 번째는 적은 것을 소승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대승의 금강경의 내용에 대해서 감당이 불감당이다. 어찌 쓴연고요 수보리야. 적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이고 금강경 하려고 하니까 다 포기해야 되는데 이마에 좋은 거 많이 해놓고 어떻게 포기를 해? 쪼깨니 그저 법문이나 듣고 쪼깨 보시나 해가지고 내 생에 어디 좋은 데나 한번 나오고 뭐 그러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그런 거 가치가 있냐. 소법을 즐겨야 하는 사람은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함일세. 곧 이경의 능이 듣고 받아서 독성해가지고서 사람을 위해서 해설하지 못하리라. 무엇 때문에 이경이 대승 바람자를 위해서 설했으며 최상승 바람자를 위해서 설했으며 내지 이와 같은 사람은 곧 안옥 따라 삼약 삼보리를 짊어질 수 있음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 이를 또자 동사가 거기에 떨어진다. 이경은 똑바로 대인의 경계를 보였는지라 이 소군 소지의 능이 감림할 바가 아닙니다. 소복을 즐거워 하는 사람은 이승인의 소가를 좋아하는에 대해서 대심을 바라지 못함이니 대심을 바라지 못함을 쓰는 까다로고 열의 깊은 법에 응이 수지 독성에서 위인해서를 못함이니라. 이 사람의 짓는 사람은 안옥 따라 삼약삼보리를 등을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 보살의 실천은 저의 성품에 의지해서 중생을 구원하는 중생의 마음 심성에 의지해서 수성 공덕님이라 공덕님을 닦아 이룬다 이 말이야. 천상에 앉아 있으면 뭐해? 백척감자에 앉아 있으면 뭐해? 가난하면 뭐해? 중생의 시장에 와서 거기서 무주상 보시를 하면서 공덕을 쌓아가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라 이 말이야. 자기 고요함만 즐거워해가지고 앉아있는 것은 그건 소승이고, 소승이고, 공덕을 이루어. 마침내 고요하고 고요한 정멸에 나아갈 뜻이 없으니요. 오직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제도함만 있으니로다. 자비를 행함에 비가 광대하고 지혜를 쓰매 지혜가 능히 깊으니 이타겸 자리여. 남도 이롭고 자기도 이롭게 하며 소성들이 어찌 능히 이 사람의 살림살이를 감림하겠으리요. 인자 견제 위지니요 지자 견제 위지지나. 이건 논어에 나오는 소리야. 어진 사람이 그것을 보면, 그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진 사람이 그것을 본다면 어진 사람이 금강경을 보면은 금강경 자체가 인의 도로 둔갑을 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금강경을 보면은 위지지라 지혜의 살림살이를 성취해 준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몽체인은 금강경 얘기하면 아무 가치도 없단 말이야. 아무 가치도 없어. 아무 가치도 없지 생각하는 게 석청이 저놈아니여. 아무 가치도 없지 생각하는 게 석청이 저놈아니여. 몽체인한테 금강경 갖다 내밀으면 휴지 조각보다 더 의미 없는 거지. 그렇지만 승이나 어진 사람이나 지혜 갖다 놓으면은 이 금강경이 전체 인의 살림살이고 지혜의 살림살이 보인다 이 말이야. 인자 견지의 위지이며 지자 견지의 지지입니다. 소승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의 법을 모른다.
이 경은 지혜로서 본 바탕을 세워서 지 모든 모습을 공으로 파악하는 지 그 본체를 삼아서 생각에 생멸이 없고 행으로서 명을 일으켜서 번응 무제라. 번거로 일으키는 것이 가시 없으니 찜이 없으니 이것이의 문수보현의 대인의 경계다. 소근소지의 능이 생각 그을 바가 아니다 이 말. 이러한 즉 지혜 있지 아니한 사람은서 그 금강경의 노체를 공부할 수가 없고 인이 아닌 사람은 그 금강경 노용에 대해서 다 할 수가 없으니 이것을 의지에 닦는 사람은 이 금강경 의지에서 수행해가지고 무지를 닦는 사람은 가히 자비를 행함에 자비가 광대하고 지혜를 쓰며 지혜가 능히 깊다. 불화경 불독서하고 영웅도 배우지 아니하고 독서도 하지 아니하고 파파 여기 주장돌아다 물결 따라 영역이라는 일 따라 물결 따라 일 따라 물결 치듯이 모여가지고 분산한 사람 영역 일 따라 주장돌아다 긴 길에 달리고 달려 뭐가 바빠서 그렇게 달려 뭐가 막혀서 바빠 그렇게 그냥 차가 그냥 막 우리나라 부글부글하고 뭐가 그렇게 달려 영웅도 배우지도 아니고 독서도 안 되는 참선도 안 하고 경도 안 본다는 소리야 그게 뭐여 그래 속청이 저놈은 아주 그냥 딱 주특기를 바꿔라가니까 저놈이 1차에는 군대 갔다 왔어 주특기 알잖아 저놈은 주특기 변경 상신을 올려라 영웅을 배우지도 아니하고 독서도 하지도 아니고 영웅은 참선하는 거고 독서는 금강경 경인 거 아니야 뭐해 저 집안에 와가지고 보살 들어오면 얘기나 해주고 뭐나 보시나 안 한가 고향이나 안 내는가 냉면이나 한 거라 안 사주는가 에이 보살 들어오면 실실 파파 영역 주장도로다 물결 따라 영역이라면 일 따라 주장도 긴도로는 말 에이 이 몸땡이 생로병사에 얽매여가지고 난생보장을 어머니가 낳아줄 때 보배의 창대를 쓸만이 없어 쓸만이 없다라고 하면 불성의 항청정한 자리 육조스님 법문한 자리 도를 통해가지고 본래 자기 모습을 묘용을 쓸만이 없어 포기해버렸어 감장무지하야 달게 바보 몽충이를 지어서 아사부로다 난중에는 누구 못 뜯어먹고 뭐 해가지고 빚에 쪼가리든지 뭐 돼가지고 굶어 뒤진 지압이란 말이야 뭐 하겠냐 뭐해 쟁계 득별일리요 어찌 쟁계 득별일리요 어찌 다른 사람이라고 개의하게 여기겠는가 개의하게 여김을 얻겠는가 어찌 다른 사람이라고 개의하게 여김을 얻겠는가 도경이 무슨 소리냐 나에게 해당하는 말이지 네? 나에게 해당하는 말이지 도경이한테 해당이 되는 소리지 다른 사람이 아니여 도경이가 그렇다 이 말이여 관해가 그렇다 이 말이여 그렇게 개의한 것을 밖에서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라 이 말이여 본인 자신 뭐해 참선도 안 하고 경도 공부 안 하고 보살도 시작거리고 절에 오래 있으니까 구경꾼들 많이 하고 신도 사귀고 난생 보장은 무용심이고 감장 무지 멍친 그러다 뒤진다 이 말이야 그게 누구야? 표현이 너지 표현이 그래 안 그래? 어찌 다른 사람이라고 개의하게 여김을 얻겠는가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이건 쳐 죽여야 돼 영남대왕한테 가도 살인자가 아니야 그건 딱 죽여야 돼 칼로 한 칼로 딱 쳐야 돼 번뇌 망상이 부글부글 끓는 것은 칼로 딱 쳐서 죽여야 돼
능문능무세 제일이면 글도 잘하고 무도 잘하면 세상에 제일이 되면은 면견 인간 빈천고라 인간 빈천고 면함을 면함을 보게 되는데 인지여인의 지혜 있는 사람 어진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게 좋은 이익을 준다 이 말이야. 또한 그러해서 익혀오매 능이 침년 면함을 얻는다. 침년이라고 하는 것은 깔아지고 찌그러지는 거니까. 이남 살림살이 어진 살림살이를 사람들에게 실천해 가지고 온 사람도 또한 그러해서 습내의 능득 침면 능득 침륜의 떨어짐을 면함을 얻는다 이 말이야. 여금인지양불습일세 이제 인과질 두 개를 익히지 아니하면 있어. 무해 공부를 안 하고 인과질 두 개를 익히지 아니할세 고로 미도에 요산요수라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진 사람이고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혜를 의미해. 물은 출렁거리는 것이고 출렁거리는 것은 모습 자체에 내가 거기에 출렁거림을 당하지만 그 모습 자체를 타고 다니는 것을 지라고 의미를 하기 때문에 물을 지혜의 의미를 한단 말이에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지부동한 자리니까 본래 본체 우리 마음 자리를 얘기하니까 어지림 자를 산에 해당해. 그래 요산요수라 그래. 에이? 요산요수.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 요산요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이를 상징하는 말인데 산조하고 요산 요수 조함에 해 모이면은 맨날 낚시질이나고 가고 지집지진하고 술 처먹고 영감탱이들 다 그런다. 내가 한번 가입해가지고 한번 따라다녀봤어. 맨날 그저 어디로 그냥 산에 다니면서 요산 요수에 따라다니면 그지거리밖에 안 해. 내가 법문을 한참 해주고 내가 막 막살을 해버렸지. 스님도 산에 다녀야 된다. 산에 사는 내가 뭐라고 산에 다니는데 산은 여지부동을 의미하니까 체의인을 의미를 하고 바다는 파장이 일어나. 바다는 파장. 파장이 일어나지만 그 파장 자체가 바다의 본 모습을 여의고 파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생겨가지고 자체에서 멸한다 이 말이야. 우주 삼나 만상의 모습이 내 마음에 의해 생겨나고 내 마음에 의해서 정멸한다 이 말이야. 그 정멸하는 것이 밖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야.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마음 안에서 정멸한다 이 말이야. 정멸해도 따로 어디 가지를 하질 않아. 해가 뜨는 것이 뜨는 것이 아니오. 달이 지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오. 오는 것이 아니오. 가는 것이 가는 것이 아니오. 그 진리 속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법문인데 그런 법문은 말귀가 들어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오면은 금강경 보니까 재미가 있고 그런데 멍청하니 감장무지하야 달게 멍충이를 지어가지고 아사부로다 굶어 죽어 뒤진단 말이야. 남이 원망이라. 어디 가겠어 뒤지면 어디 가? 저 집안에 와가지고 부처님 법도 깨닫지 못하고 마을에 부모 효도도 못하고 그러면 어디 가? 죽어서 소로 태어나가지고 저 철마 가면은 그냥 때려 잠대 보면 그냥 눈물 주르륵 흘리고 다음 생에는 내가 잘하겠다고 냅다 백정이 때려잡아가지고 도끼를 찍어가지고 오면 또 가서 속인들은 그냥 줬다가 구워먹고 그냥 안창살, 거미살, 치맛살, 뭐 그냥 등심 뭐 해가지고 뭐 하냐? 고기는 뒤지면은 소는 뒤지면 몸보신 하지 사람 뒤지면 뭐야? 썩은 냄새 송장 들어가서 다 도망가버리고 여금의 인과지 양불습일세 고로 미안 길에 길이 포복이라. 포복이라는 것은 꼬매들이 엉금엉금 기인 걸 포복이라 그래. 덕성의 보장이 비록 그러나 있으나 알아서 쓸 줄을 몰라가지고 스스로 자치 연경고하야 스스로 떠돌아다니는 신세의 괴름을 취해가지고 괴름을 취하니라다. 기연 자치연이 기구하이리요. 이미 그러나 지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서 취한 것인데 허물을 누구한테 돌리냐 이 말. 중생은 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또 더 무릎 뜯고 그지를 하지. 남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지 자신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닌데. 이 금강경이야말로 대승을 바라는 사람을 위해서 대승을 바라는 자를 위해서 금강경은
설해진 내용이고 금강경의 법문은 모든 것이다 그렇게 큰 대승을 위해서 다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하담할 수 있는 대보살은 항상 지혜의 살림살이로 무생, 무의, 무법의 실천을 행해서 항상 중생을 제도하는 앞장서서 실천을 옮겨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수보리야, 제대처처에, 경이 왜, 부처님의 경이 왜 소중한가? 수보리야, 제대처처에만 이견이 있으면 일제세간 천인 나수라의 뻑뻑이 공양한 바니 마땅히 알라 이곳은 곧 이 부처님이 계신 탑이 되는 것이고 이 경전이 놓여진 것에 다 뻑뻑이 공경차게해서 모두 우여삼잡에서 공경을 표지해서 모든 곳으로서 그곳에 붙어버리니라. 경이 왜 소중한가? 아공, 법공, 무아의 도리를 깨닫고 보리를 얻어가지고서 불가를 얻어서 진리의 삶 자체가 꽃으로 장엄되기 때문에 이 금강경 놓여있는 데는 천인아수라뿐만이 아니라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가신 석가모니불, 실상바냐, 관조바냐, 문자바냐, 불법성 삼보, 경전이 금강경 노예인들은 법신을 표현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소홀해서 되겠냐 이거. 이경은 종래로 있지 아니한 것이 없어. 이 마음 지리 얘기를 했는데 허공에 꽉 찼다 이 말이야. 내 마음이 허공이고 허공이 내 마음이고 이 내 마음을 얘기하는 금강경이 허공에 꽉 찼다 이 말이야. 어디든지 있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 말이야. 마음을 알려면 허공을 알아야 되고 허공을 알려면 내 마음을 알아라고 고인들이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허공은 이렇게 꽉 차 있고 낮은 데나 높은 데나 충만해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천지 우주가 허공에서 다 나왔고 천지를 허공이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도 그렇지. 허공이라 생각하면 허공이 들어오고 허공은 찾아봐도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내 마음도 찾아도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바로 허공이요. 허공이 바로 내 마음이다 이 말이야. 내 마음을 알려면 허공을 알아야 되고 허공을 알려면 내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한 모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허공은 슬기가 없지만 내 마음은 지혜와 슬기가 있다 이 말이야. 허공이 아무리 크다고 하지만 그 내 마음자리하고 비해보면은 온갖경에 보면은 저 바다 바람이 불었을 적에 일어나는 벚금에 해당이 된다. 바다의 큰 바다의 법금이 그 얼마나 많은 만큼이야. 그에 비유해서 허공도 내 마음한테 비유해본 그렇게 초라하다 이 말이야. 그런 얘기 어디서 하냐? 다모 내암을 인해서 진의 내암을 인해 가지고 나타나지 않아서 사람이 알아얻지 못한지라 오직 대지혜인은 진을 파해 가지고 잡아와서 널리 사람을 위해서 설법하나니 이것이 이 경이 있는 곳이니라. 다 이것은 이 인천의 이 경이 안목이 되고 눈이 되는 것이니 인천 사람들이 뻑뻑이 이 금강경에 대해서 공경한 바다입니다. 거기까지 하자 오늘.